근데 이런 캠핑과 관련한 그 국민적인 붐을 좀두 분께서는 체험하고 계신가요? 아, 사실 캠핑이 정말 대세예요. 그 예능 프로 아빠 어디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기서 유누가 짜파구리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그 캠핑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약간 좀 맛만 보는 캠핑이었다면 요즘 정말 많이 아들이 진짜 가서 그 무슨 현장 체험한 삶의 현장처럼 달려들어요. 요즘 진짜 사나이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밥도 직접 먹어보고 괜히 라이터 두고 90돌로 불켜가지고 90돌로? 네, 캠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네. 90돌 같은 거 어디서 팔아요, 근데? 그러니까 캠핑 장비로 또 판매도 한다고 아, 90돌을? 하네요. 예, 돌도 팔아요, 이제. 아,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한동 위원님께서는 이런 열풍을 지나서 마니아층이 형성된다라고 확실히 보시는 거죠? 아, 사실 저도 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생전에 이런 거를 관심도 없던 친구인데 캠핑을 시작했다면서 약간 자랑질이라고 표현하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서 어떤 캠핑을 갔더니 결국 얘기는 자동차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이제 보통 우리, 캠핑카? 네. 완전 캠핑카라 할지 모르지만 체로키라고 브랜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집차츰 큰거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 짐잘 싣고 좀 오프로드 잘갈수 있다 하면서 그걸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 SUV가 그렇게 인기가 많군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런 의상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제 노스페이스를 얼마에 노스페이스 구매했는데 이한경 위원님께서 이거 한물 갔다고. 근데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보셔도 돼요? 노스페이스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노스페이스가 옷은 그렇지만 또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주목하고 있는 그 브랜드가 아까 우리가 리허설 때 얘기했던 부분이 네. 몽클레어? 네. 아, 몽클레어는 사실 제가 그걸 살까 말까 했는데 욕을 먹을까봐 못 샀어요. 와이프 눈치를 워낙 봐갖고. 사실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저는 그 브랜드를. 아, 사실 저도 작년에 알았죠.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손녀분이 그걸 입고 나갔고 뭐 크게 떴잖아요. 몇백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몇백만 원까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하이패션 브랜드라고 얘기하다고 파는 사람은요. 근데 덕다운이라 그래갖고 오리털이잖아요. 근데 오리털이 엄청 얇은 거예요. 근데 입는 순간 땀이 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더운. 예, 근데 땀이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너무 얇아요. 제가 본 제품 혹시 그 관계자 보면 저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 너무 얇아갖고 조금이라도 캠프 가면 그 불을 피우잖아요. 모터 피우잖아요. 그쵸. 조금만 하거나 그러면 바로 녹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싶으셔.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구매하고 싶은 욕구. 맞아요. 하지만 비싸다라는 비싸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지름신이 내리신 것 같아요. 저도 캠핑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특히 아이가 크면 같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캠핑인데 지금부터 이 캠핑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캠핑이 대세가 되는 이유 이기찬 기자께서 큰 그림부터 함께 살펴주실 거예요. 사실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유가 트렌드를 읽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서 대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캠핑을 주목한 이유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가을로 꼽고 싶어요. 왜 가을이냐?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 기후변화, 날씨 이런 거 우리가 거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너무 덥고 습해서 놀러 가고 싶은 분이 놀러를 못 갔는데 가을 되고 선선해지니까 이제 놀러를 가셔요. 네. 게다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남자의 계절이죠. 남자의 옷도? 포인트를. 오늘 추남이라고 말씀해 주신. 특히 외로운 남자에 주목하고 싶다. 근데 왜 외로운 남자냐? 다름이 아닌 가족에서 소외된 아버지입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언급을 대고 있는 인터넷에서 트위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가족 속에는 어머니도 들어가고 애들도 들어가고 강아지 들어가고 고양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빠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족에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서글프다. 그렇죠. 저는 어디로 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 어디 가서 단서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족과 같이 놀 수 있을까? 아, 야외로 가자. 집에선 더 이상 내 설 자리가 없으니 야외에 가서 내가 고기도 구워. 최소 운전을 하고 가니까. 캠핑을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는 게 바로 캠핑.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들이 지르기 시작하면서 캠핑이 뜨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 친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차를 산 모양이네. 아, 그렇죠. 제 친구가 딱 바로 애가 이제 중2짜리가 있거든요. 요즘 중2 때문에 전쟁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중2. 만약에 아버지가 골프를 치실 분은 세단을 사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 가실 분은 SUV를 사시는 거죠. 이렇게 연관돼서 그러면 특화된 산업 영역이나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아웃도어 하고 캠핑 가면 옷값부터 옷부터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맞아요. 옷 사서 10만 원 주고 옷이라도 한번 살러 갔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10만 원짜리 보다가 몽클레어 같은 몇백만 원짜리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단을 갖고 가려고 보니까 오프로드 가려다 보니까 차가 덜컹덜컹 거리고 짐이 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말씀하신 주식들이 다 관련해서 올랐어요. 사실 캠핑이 등산하고 달라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자는 모든 게 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요리하려면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탄가스 업체가 수혜를 봤어요. 선연료로 유명한 태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정말요? 예,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46%나 올랐어요. 그리고 파세코라고 캠핑용 난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쌍용차가 아까 말씀드린 SUV 네. 그리고 PN풍년이라고 코펠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 주가가 올해 다 지금 캠핑 열풍에 아니 제가 20년 20년 있었던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업계에 있었지만 쌍용차는 들어갔지만 나머진 세계는 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태양이 유명한 게 그 라디오 그 광고에서 네. 써연료가 좋더라 이거 아, 맞아요. 그래서 써연료 나오고요. 네. 요새는 안 터져요 해가지고 안 터지는 부탁까지 유행이에요. 캠핑과 라디오 광고에서 꼭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맞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이영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드렸던 얘기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웃도어부터 시작해서 장비로 가고 장비에 가서 또 텐트로 가고 네. 아마 조사해 보면 텐트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장비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미치냐에 따라서 그런 관련된 산업도 커지고 기업도 커지고 그럼 기업이 커지면 결국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 캠핑을 갈 때 맨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래서 네. 아웃도어를 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몽클레어도 딱 있는 순간 덥다 그랬잖아요. 더워요, 아주.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닌데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떤 옷이냐면 관악산 가려고 사는 옷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고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일화가 있었냐면 외국계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한국 지사에서 네. 제품을 주문하는데 무슨 전문가용 제품 주문하니까 왜 너네가 필요하냐고 거절한 거예요. 한국에서. 일단 네. 와보세요 해서 그 외국계 임원을 관악산 입구에다 데려다 놨더니 어디요? 관악산 입구에. 관악산 입구에? 그것도 입구에 갔더니 올라가신 분이 다 그냥 전문가용 점퍼를 입고 네. 계신 거죠. 네. 그거 보더니 사진 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품을 보내주셨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 이거 방송을 저희 첫방송이라 아 식구들이 볼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보시면 안 되는데 왜요? 사실 아까 그 화면 자료화면에 그 등산 그 무리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 아까 사진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가 그 풀세트로 한번 사드렸었는데 아니 이 장비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실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모임 때문에 그래야지 모임이 형성될 수 있고 나도 깰 수 있다. 네. 아, 합산 가시는데 친구분들 보여주시려고 장비는 에베레스트 장비를 구입하시는군요. 근데 그래야지 그분들의 또 형성이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래요. 그게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저 자신도 그래요. 아마 예림이도 그렇고 유창이도 마찬가지고 어디 모임에 가면 예를 들어 드레스 코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디 클럽만 맞아요. 가는 것도 아니고 드레스 코드 전문 용어 나왔어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미드 본 게 있는데 드레스 코드가 또 그날 하루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고 제가 마찬가지죠. 어디 동창 모임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옷을 맞추잖아요. 근데 어디 그래서 등산을 같이 가거나 아웃도어 가는데 아웃도어 캠핑을 가는데 갑자기 양복 입을 갈 수 없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 장비병 신상의 연료강하고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패텐트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인데 전국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맞아요. 뭐든 그래요. 우리나라가 봉이냐. 한국 소비자 봉이냐 이런 얘기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명품 브랜드도 그랬고 네. 지금 아웃도어에서 약간 비슷한 현상 나타나는 거는 갑자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몽클레 얘기했다고 지금 너무 저를 구박까지는 이게 무슨 교육방송도 아니고 자기가 소비하는 원하는 대로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장비에 집착 얘기가 나오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좀 거치를 좀 중요하기도 하고 이 캠핑의 본질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무언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본 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캠핑 장비 중에서 뭔가 딱 떠오른 아이디어 오늘 뭐 가져오신 그 이 아이템이 있다면서요. 먼저 누구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 반응 좋았거든요. 큐브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 이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네. 랜턴입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자리에 숨겨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다 완전 날방송 생방송이니까 다른 방송이랑 다르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랜턴 아닙니까? 분위기 나죠? 네. 사실 캠핑을 하면 상징이 되는 게 바로 랜턴입니다. 네. 그 어두운 불 꺼진 평원에 이렇게 불 하나 탁 켜져 있는 거죠. 이거 LED가 환하게 나오는데요. 분위기 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콜맨이라고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콜맨? 예, 네, 콜맨이라는 브랜드 아니야? 미국 맞아요, 맞아요. 네. 캠핑 전문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올해 신상 보니까 30만 원대예요. 엄청 비싸죠? 분위기 난다. 네. 네. 근데 얘는 보세요. 중국산의 LED 랜턴, 불빛도 조절이 되고요. 에이. 편리하고 저렴한데 가격은 무려 9,900원. 와, 진짜 이 아이템이다. 이 진짜 캠핑 가면서 이거 하나 가면은 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본인 거 아니시죠? 네, 사실 빌려왔어요. 이거 협찬 네. 안 해주시더라고요. 9,900원짜리 네. 협찬을 못 받는 또 제가 이거 이상합니다. 방송 전에 보고요. 캠핑 꼭 가지 않더라도 방 안에 네. 어두울 때 딱 하나 둬서 이런 분위기 내고 싶어요. 어디서 사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사요? 제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게시판에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 어, 이거 굉장히 지금 주부들을 네. 이거 지금 인테리어 용품으로 딱 관심 갖고 계신데 신혼부분, 아, 이거 네. 네. 신혼부분 침실로 나도 딱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캠핑의 용품 이 아이템 함께 살펴봤고요. 네. 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아이 이하영 의원님도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데 나오지도 않은데 제가 네. 아 이거 웬만하면 안 보여 드려요. 이거 좀 치워 주세요. 이거 치워 주세요. 어,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그 큐브인가요? 그 이 기자가 지난번 우리 그 추석 때 그 네. 보여 주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을 보는 거. 맞아요. 뭐, 그 큐브요.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인데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혹시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예. 네. 네. 이게 스피커인데 지금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아. 블루투스로 하는 건데 이게 보스 같은 제품은 한 150불, 200불까지 하는데 네네. 이게 국산 제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이게 소리가 정말 빵빵해요. 그래서 딱 큐브 제품 있을 때 이거 같이 쓰면 엄청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히트로 치고 있죠. 캠핑 가서 야외에서도 잘 들린다는 거죠? 소리 엄청 좋아요. 아. 방 안에서도 좋고 정말 좋아요. 사실 이것 말고 또 하나도 준비하신 거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안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것도 뒤에서 꺼내드릴게요. 이거 보면 가제트 만능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제트네요, 진짜. 가제트 만능팔인데 여러분들 셀카들 찍고 우리나라는 인증샷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세상 어디 가도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사진 찍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자들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은 별로 안 찍어요. 근데 이게 팔이 어, 이게 여기까지 길어져요. 이러세요. 그래갖고 이게 보면 저희 한번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네. 가제트선이에요. 가제트. 네, 하나, 지금 저희 셀카 찍고 둘, 있는 겁니다. 셋. 하나, 둘, 셋, 찰카.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워낙 오. 셀카를 본인 찍으면 경치가 안 나고 얼굴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어, 마치... 그 마치 누가 네. 찍어준 듯한 사진을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워낙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공중샷도 가능하고요. 아주 좋죠, 이게. 저희가 네. 어제 방송 리허설을 밤 11시까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리허설 장면을 저희가 이걸로 한번 찍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남한테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 좋습니다. 지금 이 아이템들 여러 가지 보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캠프를 떠나고 싶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자들은 캠핑이 너무 불편한 것 중에 맞아요, 하나가 맞아요. 화장실을 너무 불편하고 씻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네. 또 아이들의 그 남편까지 다 데리고 이 많은 짐들 다 싸가지고 가려면 힐링 캠프가 아니고 킬링 캠프가 되는 수도 힐링 캠프. 아,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글램핑이라고 합니다. 글램핑. 네, 글래머러스한 캠핑. 소위 좀 럭셔리하게 허세 캠핑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사실 원하는 건 분위기지. 굳이 캠핑 가서 고생하겠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혹시 압구정 포차 들어보셨죠? 원래 포장마차는 아저씨들 가서 지저분하게 술 주정하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포차의 분위기만 가져오고 아저씨들은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압구정 포차. 아, 거기는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볼까요, 거기는? 아주 트렌디하고 핫하잖아요. 네. 그런 걸 바로 럭셔리하게 즐기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특급 호텔 마당이나 옥상에다 텐트 예쁘게 쳐놓고 실컷 노시고 잠은 럭셔리하게 그 안에 주무시고 절대로 요리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고생만 빼놓은 정말 허세 캠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트를 보니까요. 캠핑의 추세는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글램핑이 요새 들어서 굉장히 급부상이라고 네. 표현해 사실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도구가 바로 구글하고 네이버의 검색인데요. 네. 사실 검색이 그 트위터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 그 자체를 양적으로 계량화했어요. 그래서 그 양 자체로 주가에도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계량해놓은 검색 분석 봤더니요. 2007년 이후에 네이버에서 캠핑 검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트렌드를 같이 보여주셔야겠다, 네. 지금요. 그런데 네. 꾸준히 증가하는데 유난히 올해는 유난히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바로 글램핑입니다. 2013년에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그러네요. 현재의 대세는 네. 캠핑이지만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대세는 글램핑이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이거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니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별걸 다 한다. 글램핑이 뭐냐 했는데 캠핑의 느낌만 살리고 캠핑을 즐기는데 모든 어려움들은 다 돈을 주면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건데요. 그래서 어제 특급 호텔에서 네.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은 따로 호텔비는 내고 부가 맞아요. 비용을 내야 네. 되는데 그게 1인당 거의 2, 30만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특급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특급 호텔이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다 가봤어요. 네. 근데 그 비싸서 글램핑을 못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사진을? 진정한 허세 캠핑을 하셨군요. 너무 멋지다. 아. 글램핑 한 것 같죠? 사실 저의 허세예요. 허세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저게. 네, 그냥 한 것 같이 네. 저렇게 인증샷만 찍으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외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아, 글램핑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마 시청자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정확하게. 근데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 50, 60대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이게. 타잔 예전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인들 데리고요. 노예들 네네. 데리고 영국 사람들이 쭉 가는 게 있어요. 아, 사람 우르르 막 데리고. 그리고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보면 미국 사람이나 이렇게 서구 유럽 사람들 보면 아프리카 20박 20일 가요. 근데 맞아요. 그게 보면 정말 네. 초호화 그런 캠핑카 있죠. 큰 거. 그거 타고 가고. 호주에서도 아마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동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중서부 쪽에 있잖아요. 네네. 사막 같은데. 거기도 이제 아. 20박 20일을 가고 3주 가고 4주 가고 단체로. 그런 거가 글램핑 같은 것으로 제가 있는 건 들었죠. 이 글램핑이 정점이 있어요. 미국의 루즈베드 대통령이요. 무려 두 달 동안 아프리카로 글램핑을 네. 가셨는데 쓴 돈이 150만 달러. 와. 30년도 40년대? 네. 그래서 네. 그때 청문회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네. 이게 좀 많이 추궁이 되고 했었어요. 정말 부자는 유럽의 부자들이 아프리카로 가는 게 글램핑인 거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캠핑과 관련해서 소비의 트렌드나 지금 어떻게 성향이 캠핑으로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딱 한 종목, 이 캠핑과 관련한 종목들을 서치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